예, 정치 풍자 토크쇼 상을 드립니다. 임세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왜 그러세요? 아니, 굉장히 건강해지신 느낌을 받아왔고,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피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아프다고 하도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일부러라도 조금 씩씩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예, 예. 아닙니다. 굉장히 얼굴 표정도 밝으시고요. 예, 예, 예.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윤석열이 금방 내려온다는 소식을, 정보를 얻으셨나요? 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약간 여기까지 찬 느낌입니다. 약간 토하기 직전이라고 할까? 근데 그 프랑스 거기는 왜 간 거예요? 아, 이따 얘기해야 되나? 프랑스요? 좀 뭐 그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국내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신다잖아요, 외국 가시면. 그러니까 가셨겠죠. 네. 뭐 뜻이 있으시겠죠. 김건희 씨 왜 갔어요? 그 뭐 디자인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또 프랑스가 또 디자인의 나라 아니겠어요? 디자인. 그래요? 네. 예술 좋아하시는 분이니? 그럼 프랑스 갔다가 그 피팅가 뭐 하고 한국 다시 돌아오죠? 베트남은 또 왜 들려? 그러니까요. 국빈 방문이라고 하긴 합니다. 아, 베트남이요? 예, 예. 그건 초대를 한 거니까 뭐 가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세금 잘 쓰시고 계시죠, 지금. 비행기가 뜨면 지지율은 떨어진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비행기가 뜨면 지지율은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후보자가 4명입니까? 네, 4명이고요. 제가 잠깐 보니까 이 경쟁이 진짜 이거는 막 대선 후보가 막 3명 있어요. 대선급이 예, 3명 있습니다. 이 누가 저 대상을 할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치열합니다. 아주 예, 치열해요. 네. 저도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신의한 수상. 네. 남재욱 관정 토착 외부상. 네. 김건희 특검 이즈 레디상. 예. 윤석열 교육부 장관 인증 1타 강사상. 맞습니다. 먼저 좀 동영상을 볼까요? 네. 네. 좀 보여주십시오. 저 눈을 붙이들. 네,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의 신의 한 수상, 남재욱의 관정 토착 외부상, 김건희의 특검 이즈 레디상, 윤석열의 교육부 장관 인증 1타 강사상. 자, 너무 이제 선입관을 갖고서 투표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임세은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너무 첫 번째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조금 더 우리 임세훈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서, 아, 그래. 맞아. 이놈이야. 아, 이놈이라면 안 되나? 다 높으신 분인데. 예, 아니, 이거 다 지금 대선급이 한 세 분 계신다니까. 대통령도 있네. 예, 대통령 포함 대선급이 세 분이 계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하세요. 예. 예, 편견 없이. 그럼요. 예? 저는 담백합니다. 예. 네, 아무 편견 없이 예. 팩트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신의 한 수상이고요. 질르셨어요, 우리 대표께서. 드디어. 드디어. 이제 약간 좀 사이다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약간 고구마였다가. 드디어. 네. 그 지금 대표 연설에서 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이건 권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예. 권한인 거 맞거든요. 예. 특권은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내 발로 가겠다. 굳이 부결, 가결 이거 하지 마. 네. 내 알아서 갈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압구정 정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 사실 이거 제가 이 말 되게 옛날에 썼거든요. 예전 방송에서. 내 방송을 보셨나? 대표께서. 희한해. 그래서 깜짝 놀랐네. 압구정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압수수색, 구속 기소, 뭐 정쟁, 정치 검찰 이런 걸 일삼고 있는 무도한 정권의 이런 실상을 드러내겠다. 비정상적인 이런 권력 남용에 대해서 내가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번에 대표 연설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쭉 이제 이번 지금 정부의 이런 실상과 문제점을 쭉 얘기를 하면서 오포 정권이니 뭐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원고에도 없는 이번 불체포 권한을 내려놓겠다. 딱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이걸로 깔려고 했거든요 원래. 뭐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뭐 당대표 맨날 구속영장 하시는, 그냥 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먼저 선제 타격을 딱 해버렸습니다. 예. 선제 타격 윤석열이 좋아하는 건데. 선제 타격 빡 해버리니까 김기현이 뭐라 그래요? 대표가 연습을 고쳤대요. 정말? 예, 네, 고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지금 그 전에 이제 연설, 어제 연설을 보면 그냥 무조건 저는 이 김기현 대표가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어느 대표인지 모르겠는 게요. 그냥 계속 주구장창 야당 욕밖에 안 합니다. 근데 보통은요, 여당의 연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르지. 앞으로의 비전을 그렇지. 이야기하고 그렇지. 뭐 나아갈 방향, 국정의 그렇지. 철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야당 욕만 그냥 주구장창창창창 합니다. 이분은 무슨 뭐 컴플렉스 있어? 왜 이러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썼겠죠. 이재명 대표의 무슨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방탄 국회니 뭐니 방탄 국회 얘기를 이만큼 썼겠지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막 선제 타격하니 할 말이 없어. 어라? 이거 아닌데? 해서 이제 야당 연마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가 그러면은 7월 달에 이제 체포동의안 또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했냐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 말을 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판사 앞에서 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어제는 또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부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 뭘 몰라. 봐봐, 니래. 당신께서 말한 그 법원 판사 앞에 가서 내가 얘기한다고. 그 말한 거잖아. 근데 뭘 몰라 모르기는. 뭐 언어 영역 시험 다시 보셔야 되나? 이분도?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말한 비문학 이걸 좀 잘 못하셨나 본데 또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모르겠다. 뭘 몰라요. 그냥 판사 앞에 가서 내가 그냥 부결 가결 안 받고 가겠다고. 네. 불체포 안 하고 가겠다고. 그 말을 왜 못 알아들어. 이제는 뭐 이제 우리가 다 이거 설명해줘야 됩니까? 장관께? 어떻게 유 수장님 생각 어떠세요? 7월 달에 그러면 또 뭐 쌍방울이니 뭐 하나 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또 만들어서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아요? 한동훈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요. 이건 전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300번 넘은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미 재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이제 유동규가 말했던 게 번번이 판판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사실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유동규의 말이나 그 피고인들의 증언 네. 말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정영학 녹취록인데 정영학 녹취록에 그 어딜 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없어요. 네. 오히려 유동규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2층 못 알게 해. 이재명 알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증거가 맞다면 사실상 네. 대표는 오히려 이거를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네. 이들이 못하게 막은 사람인 거지. 이걸 무슨 뭐 조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증거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자신감이 좀 생긴 거 아니냐. 더 이상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라는 이 울타리 안에 본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당내에서도 네. 계속 사법 리스크 하면 사실상 대표를 맨날 내려와라, 뭐 권한 내려놔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거를 마치 대표가 이 불체포를 그러니까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막 이용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내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내부 분란을 오히려 제거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또 검찰이 또 하여튼 뭐 또 만들어내서 또 압색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또 구속영장 신청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청하시면 이제 법원의 판단을 들어야죠. 그리고 야당 대표를 그 정도 사안으로 구속하기에는 법원도 굉장한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 무도하게 야당 당사를 두 번이나 침탈을 하고 심지어 이제 민의의 정당인 국회마저 마구잡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무도함이 법원도 알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든 승부수를 걸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억울하게 감옥을 가더라도 만약에 저는 분명히 이거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관종 토착 외구상 남재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들은요. 토착 외구에도 관종이 붙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이런 분들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분들만 이렇게 찝어가지고 공천을 하나 봐요. 네.
경남 창원시 의회 뭐 의원이신 것 같아요. 시의원. 시의원. 예, 시의원이신 것 같아요. 참 여기는 꼼꼼하게 이런 분들을 잘도 꼽아 넣습니다. 아. 국민의힘 소속 남재욱 의원이 여기 안 계시네. 민주당 시의원님들의 행감이나 결산 심사도 제껴놓고 나가서 시위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을 얘기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에서 사망한 인원 대부분은 해일에 휩쓸려서 숨졌지 방사능으로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 그래요. 또 오염수 방류했을 때 해류 따라 태평양을 건너 오면 4,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 있는 곳은 하와이나 미국 서부 연안이다. 그래서 이거 갖고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수 이거 갖고 뉴스를 미국에서 한 적이 있냐? 왜 유독 한국에서만 난리 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자, 이분이 여러 가지로 파악 못한 게 있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그 국민의힘의 창원시 의원들은 그동안 말실수가 여러 가지 많았는데, 자, 이분은 자, 4, 5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 뭐 소위 말한 세슘 무슨 뭐 무슨 슘슘슘 있잖아요. 그 핵 위험 물질들 예를 들면 방사능 물질들. 그 반감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반감기가 30년입니다. 이 사람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4, 5년에도 아직 반도 안 끝났어. 뭔 소리야 이게. 그러면 반도 안 끝나고 그건 갖고 있어도 돼? 그리고 미국 서부 연안? 그러니까 뭐 이게 해류라는 게 바람의 영향도 있고 물론 이게 해류도 있었지만 넌 이거 뭘로 이렇게 미국으로 제일 먼저 간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운 나라 아니에요? 일단 먼저 쏘면 제일 먼저 오지. 바로 옆 나라인데. 그렇다고 만약에 안 온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거 방류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해류 따라 돌아와 오면 4, 5년 걸린다면 일단은 이게 해 위험 물질이 있다는 거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4, 5년에도 50년에도 있는 거 오면 되는 거예요? 일본에 쏘는 거 맞아요? 어? 그리고 미국? 아, 미국이랑 일본이 원래 지금 뭐 짝짝꿍이잖아. 네. 아, 내 참나. 뉴스를 한 거 들어본 적 없냐? 아, 뉴스 뭐 CNN까지 다 보셨나 모르겠네? AP통신 보십시오. AP통신. 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 뭐 이 정도만 하죠. 네. 뭐 그러니까 뭐 별로 그냥 뭐 짜증나서 얘기하기 싫어. 아. 저 우리 저 임세현 소장님과 대결 구도를 항상 이루고 있는 여성. 아. 김건희 여사. 아, 나 잡혀가요. 어? 잡혀가. 뭘? 김건희 여사. 어, 안 갔다 왔어요? 아직? 아직 안 갔습니다. 아, 지금 갈 것 같아요. 문학까지 왔습니다, 지금. 아. 꿈 is ready. 예, 역시 우리 여사님 얘기해 주세요. 네, 어. 이제 비행기 타고 예술의 나라 프랑스를 가셨습니다. 예. 근데 역시 우리 여사님은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인데 또 네. 죄를 또 저지르셨어. 아, 그래요? 예. 그 가방에 부산 is ready라는 아, 이 예. 키링 아. 뒤에는 힙 코리아라고 써있는 아. 것까지 이제 딱딱 본인 힙하다 생각하고 저기 열쇠고리예요? 예, 열쇠고리. 아, 저렇게 유행이에요? 부산 is ready, 힙 코리아. 뒷면은 저거고요. 저거겠죠. 아, 아. 매우 난 핫하고 이게 굉장히 멋있지라고 이제 하셨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저 파도 문양이 예. 약간 후쿠시마 후쿠시마에 어. 뭐 일본에 있는 그 뭐 어. 그림이 있나 봐요. 어. 거기에 어 그러네 비슷하네 예, 뭔가 그 일본의 후쿠사이 우키요에인의 어. 카자나와 바다의 큰 바도를 떠올리는 아, 그런 지금 화면에 모양입니다. 나오는 게 네 이걸 본땄다. 네 그걸 본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으니까 우리가 또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 때문에 굉장히 어. 지금 예민한 상태에서 또 하필 일본 그다음에 일본의 파도 모양 일본의 그 디자인과 흡사한 어. 것을 딱 한 것 자체가 어, 진짜 가만 보면 이게 비슷해요. 부산 이즈 레디인데 네. 부산에서 저렇게까지 큰 파도가 뭐 그런 게 있나? 있지 않죠. 국제 박람회 유치인데 네. 저런 큰 파도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부산에 부산 이즈 뭐 바다가 부산만 있는 거 아닌데 하여튼 뭐 저렇게 후쿠시마를 파도 연상하는 그래서 높은 파도 아래 숨겨진 방사능 핵폐기수가 아니냐라는 아~ 이제 그런 풍자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디자인도 본인 참여를 했다고 해요. 아, 여기에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디자인이 참여를 하려면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사님께서 어떠한 디자인 전문성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여사님께서는 디자인 예. 전문이 아닙니다. 예, 디자인 전공이 아니시고요. 그런데 뭐 디자인 회사에 뭐 입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회사만 있었지 전공은 그게 아니시죠. 아, 예. 그래서 아니, 유지 논문을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전공이에요.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거는 그 박사학위 논문 유지 논문이잖아요. 네. 거기는 일반 아바타를 이용한 사주팔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관계없나요? 없죠. 관계 없죠. 아, 예. 숙대에서 석사학위는 박사로 디자인을 받지 않았나요? 뭐 대학원은 그거를 하는데 아. 약간 디자인과 좀 거리가 먼 약간 아. 그 좀 다르대요. 미대에서는 그 디자인과 아. 무슨 뭐 회화과 이거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아. 어쨌든 그 여사님께서 그 탁월한 재능으로 참가를 하시긴 하셨지만 이 세금 도대체 어딜 갔으려나라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그러니까 프랑스 가셔서 여러 행사를 또 가셨죠. 가셔서 이제 여러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좋은 말씀 어떻게 하셨냐 아. 보시면은 부산 엑스포를 아니 좋은 말씀 소개하는데 한숨을 쉬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 뜨거운 열망을 표현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자, 자 다시 제가 잠깐 이제 빙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빙의. 네, 아,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인데 부산 엑스포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매우 뜨겁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부산은 더 뜨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핫한 감정을 표출하셨습니다. 아, 네. 그 불어로 했나요? 아니 한국말로. 뜨겁대. 아. 네. 아주 열정적인 도시 가셔서 뜨거운 대한민국, 뜨거운 부산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라요. 여사님, 우리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랑 경제 성장률 바닥이랑 무역 수지 적자랑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수능 갖고 그게 더 뜨겁습니다. 뜨거운 게 따로 있어요. 무슨 네. 엑스포로 뜨거워, 뜨겁기는. 아이고 참나, 뜨거운 거 잘못 짚었지. 아유 손 디겠네 뜨거워가지고 진짜. 왜 갔어요 근데 거기? 아 저 키 그 뭐야 월세 키링, 키링. 키링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부산 is ready. 아유, 왜 저거를 중앙일보부터 해서 온 언론이 저거 보도하라고 그냥 난립니다. 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그리고 이거 힙코리아 써있는데요. 힙코리가 아니라 핫코리지 핫코리아. 여사님 뜨겁다 그랬잖아. 핫뜨거. 핫코리아지. 아. 잘못 썼네. 힙코리아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아유 뜨거워 아주 그냥. 베트남 가서 또 뭐 할래나? 베트남 가서도 좀 뜨거운 행보를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프랑스만 갔다 오지 뭐 하잖아. 한군데 어디 들려야지. 야, 어디 한군데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아. 프랑스 갔다 오면 너무 티나서 그런가? 아, 근데 당연하지. 유럽을 갔잖아요. 에. 프랑스 갔다가 유럽 다른 국가를 가야 되는 거지. 네. 국제박람회 가서는 뭐 하여튼 뭐 홍보전 하고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거야. 하여튼 네. 그럼 그 옆에 예를 들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에. 독일도 있고. 그래서 그 영국도 가야 돼. 간 데 없잖아 지금. 없습니다. 초청을 해야 가죠. 초청을 안 하니까 원래 초청해야 갑니다. 아, 국제박람회 내 맘대로 갈게 할 수는 없어요. 국제박람회 가서 일단 네. 그래 간 김에 그럼 프랑스 마크롱 이거 너 왔으니까 만나준다 이거구나. 뭐 이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를 뒤돌아보면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사실 순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그쪽 딱 뜨면 그다음에 G7의 초청국가 한번 갔었습니다. 영국에. 그럼 근데 영국을 뜬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오스트리아, 스페인에서 사방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간 김에 한번 쫙 들렸거든요. 아, 그게 정상이지. 그렇게 갑니다. 유럽 가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비행기 한번 뜨는데 엄청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세금이. 근데 그래서 한 번에 일정에서 한번 몰아서 이걸 일정 맞추는데 이렇게 껌껌이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풀려 해외를 가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교의 여왕 파티의 여왕 핫하신 분들께서 외교 잘 성과하고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아 근데 압도적으로 아니 다른데 좀 찍으세요. 좀 너무 한 사람만 찍지 마세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 아. 아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 많은 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네. 자 남편은 자유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부인은 조용한 내조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부산 is ready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엑스포 부산만 준비됐겠냐? 당신 특검도 레디되어 있다. 아. Prison is ready. 아.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 김건희.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아. 네.
Prison is ready. 야. 특검 is ready. 아, 특검이 준비되어 있구나.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통령. 이라고 아, 얘기하나요? 네, 뭐 일타 강사시죠. 아. 교육 전문가, 입시 전문가, 구수 전문가, 시험 전문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이 수능 때문에 핫한데 말이에요. 네. 아. 뜨겁습니다. 지금 학부모들 열 받아가지고요. 부산만 뜨거운 게 아니라 학부모들 이제 혈압이 뜨거워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수능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150일 남겨놓고 대통령께서 일타 강사를 자처하며 이 문제가 있다. 비문학 내지 마라, 융합형 내지 마라, 이런 수능 문제 있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학부모와 지금 수험생들은 열이 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주호도 장관, 부총리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저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내가 많이 배우는 상황. 대통령은 입시 문외한이라는 표현을 적절치 않다라는 윤비어천가를 해도 민망할 지경으로 했습니다. 네. 참나. 아니 그러면 경질을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하. 나도 전문가지만 배우는 상황. 아, 그럼 전문가가 아니지. 비전문가한테 배우는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주 싸바싸바 오지고요. 네. 그러니까 박대출 정치기 의장께서도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15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검찰 생활을 하면서 입시 부정을 다뤘다.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지휘하면서 대입을 꿰뚫고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다. 라고 했습니다. 군비를 뭐로 하는 거야 도대체? 수사를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되는군요. 아, 우리나라 국민의 뭐 거의 전체라고 보여야 되죠. 다 학부모 경험이 있고. 그렇죠. 거의 전체 우리 젊은이들이 다 대학 입시 다 봤고. 그렇죠. 수능 다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문가래요. 이걸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그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찰떡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댓글 수사하면 인터넷 전문가, 그 다음에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다. 아유, 말은 진짜 잘해. 너무나도 딱딱 떨어지는 말을 했죠. 북한주 잘 먹으면 제조 전문가. 예를 들어. 뭐 술 많이 먹으면 술 전문가, 알코올 전문가겠네요. 글쎄 말이야. 제조 전문가.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주류 전문가시죠. 주류 전문가. 끈기 맥주하고 소주를 섞는데 어느 비율로 하는 것이 폭탄주가 맛있나? 양주 드신대요. 양주에? 네. 소포 아니에요? 양주래요. 일본 가서 소주 안 했어요? 양주가. 그러니까 모든 술을 마다하지 않는데 특히 양주를 주로 먹는다라는 그 비율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20% 30% 맥주는 어느 정도 넣고 양주는 얼마 정도 넣고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 신구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아마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추측으로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타 강사상을 받으셨는데 저는 근데요 이런 교육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일이 문제 하나 따박따박따박 보고서는 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문제 있어 그냥 대통령께서 수능 문제를 내시는 거 어떨까? 나도 그런 생각이야. 네, 그냥 내세요. 그냥 그게 왜냐면 그 핸드폰 그런 압수수색 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수능 출제위원회 핸드폰도 딱 못 갖고 들어가서 비밀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수능이 잘못 출제됐을 때는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도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가서 문제 내면 제일 깔끔하잖아. 예상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나는. 네. 문제 아세요? 예상 문제 한번 몇 개 해봅시다. 자유라는 무엇인가?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자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자유와 그게 다르고 또 반지성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아홉 번째부터 여덟 번 떨어졌을 때 그 심정. 예. 어떻게 버티나 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거는 대통령께서 예전에 수험생, 그러니까 사법고시 시절 때 있었던 감정인데요. 시험 보고 있는데 거기가 충정로에서 시험 봤다 그래요. 충청로인가 그 동국대 있는 쪽에 거기가 족발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맞아요. 빨리 이거 시험 빨리 풀고 족발 소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시험 빨리 풀고 나왔다고. 정말? 여러분
그런 그렇게 대범함을 가져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언제 폭탄 주를 먹어야 더 기분이 좋은가? 뭐 그런 거 그 시험 문제 다 되겠네.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5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신문을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알겠습니다. 5시까지 잠 안 자고 신문 읽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수능 그 갑자기 감사를 하고 평가원장 날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요. 네. 뭐 가까운 지인 중에 수험생 부모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문학 영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고난 꾸준한 독서와 이해력, 사고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래야 그게 수능이에요. 수학 능력이 그래야 수학 능력이 우리가 외운 거 암기하는 거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대학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지. 사고할 수 있고 그 다양한 학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목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이 된 건데 이분의 사고는 아 외운 거, 교과서 외운 거를 풀어야지 이게 시험이지 내가 모르는 건 하는 건 시험이 아니야 라는 그동안의 구수 시절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반영된 게 1. 그 다음에 수험생 학부모의 이런 간절한 청을 들으셨지 않았을까. 도저히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야. 이게 돈을 줘도 때려 박아도 안 되는 게 비문학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니 아 그래? 그러면 입시 제도가 틀렸구나. 공정하지 않구나. 니네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돼? 그럼 바꿔야지 라는 단일한 단세포적인 생각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역시 우리 잠깐만 소장님이 네. 그동안에 많은 상상력과 능력이 늘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 이 두 분 부부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생각이실까? 그래서 혼자 막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혼자 생각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더 얘기하실 거 없으시면 네, 뭐 어쨌든 투표 읽어볼까요? 네. 고3 수험생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의 고3 수험생들은요 내년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수험생들아 학부모만 불쌍하게 됐어. 아, 그니까 말이 된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네. 지금 얼마나 지금 공부 하나 빨리 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고 한 문제 틀리면은 대학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요 과가 달라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이 걸린 문제인 거를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내 인생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도요 지금 이 수험생 뭐 45만인가 하는 수험생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들 인생을 참나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타미시스님이 썩열 예비고사라고. 진짜 참 책을 안 읽고 사고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이런 결정을 하기 위험하다는 건 저는 이번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고3생들, 재수생들 참 진짜 얼마나 힘든데 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감나라 대추나라 그러니까요. 어? 저 수능평가원은 지금 수능평가원 지금 엉망됐을 거 아니야. 엉망됐죠. 무슨 문제를 낼 수 있겠어 그 사람들이? 아무도 시험 출제위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개판 5문제 나는 거죠 이제 시험 출제도. 저러다가 또 뭐 문제 틀리고 막 그런 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45만 수험생 또 구속시키겠지 또 뭐 그럼 45만 수험생 다 구속시켜 난 시험 제대로 못 봤다고 아유 말이 되는 얘기야 진짜 아유. 진짜 너무하다 한시합니다 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표 여러분들 네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임세훈 소장님께서 강하게 막 미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누구 밀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아니 저는 이 두 부부를 강렬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뜨거운 부부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부부. 대한민국이 뜨겁게 만드는 그 두 부부.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 PD님 우리 결과 볼까요? 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투표 종료했고요. 네 2위는 네.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세계 채널. 서울의 소리 그리고 네. 서울의 소리 초심 그리고 네. 유용화의 생활정치 세 개 채널을 종합해 보니까 네 종합하셨어요 네 대충 눈으로 보니까 1위가 한 77.77% 정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7과 무슨 관계에 있어 럭키 세븐이야 뭐야 도대체 대충 눈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렇고요. 네. 댓글 보니까 깨알깨알님 같은 경우에는 설명 들으나 마나 오로지 이재명입니다. 밝히셔 주셨고요. 네. 김종환님 이재명 대표 사이다 명년설수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
교섭단체 연설 중에서 압구정 5포 정권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죠. 압구정. 네. 그리고 어제죠. 어제는 네. 김기현 대표가 또 예. 연설을 했어요. 이어서. 예. 그런데 문 3189님 아무리 네. 적의가 있는 대표끼리 연설이지만 적어도 품위는 있어야지. 얼마나 두 사람이 비교가 돼. 국민이 권력이 없지. 보는 눈, 귀, 입 다 똑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연설이 정말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 윤석열 대통령 대상 못 받아갖고 좀 아쉽다. 네. 대상 받았으면 방송 전문가 될 뻔했는데. 글쎄 말이야.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방송 전문가도 있구나. 아 그러네요. 언론대로 친했잖아 검찰. 아 그렇죠. 검찰 출입 기자더라고. 네. 아 그러니까 방송 전문가네 또 언론 전문가. 전문이 아닌 게 없네요. 아 예. 네, 국치만 못합니다. 아 계속하시죠. 작품이 있네. 네 뭐 댓글은 요 정도로 소개해드리고요. 네. 네, 77.77% 정도로 예측되는 네. 시상식을 거행할까요? 예, 그러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시상식 거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신의 한수상. 야, 아, 간만에 네. 좀 상다운 상이 이 상을 드립니다. 예, 대상에게 갔습니다. 우리 한 게 지금 꽤 됐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약간 한 8, 9개월 이상 된 것 예, 같은데 예. 정말 상이 정말로 제대로 간 게 얼마 아, 처음 너무 오래된 처음. 것 같아요. 거의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거의 처음이죠. 예,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이게. 네, 77.77%로 대표가 됐는데 지금의 이번 수상은 약 70% 이상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무슨 선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70% 이상의 득표를 하실 거라고 유승열 이거 한 뭐 뭐죠 이게? 또 받아요? 또 받아요? 아, 자꾸 주려고. 두 번 드리고 싶으신가 봐. 두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예. 한 번만 주십시다. 저희가 공정하게 한 번만 드립니다. 아, 네. 그, 윤석열이 한 10%대인가요? 윤석열, 아, 그래도 한 10% 넘네요, 그래도. 아마 네. 지금 대선이 벌어져서 두 후보가 하면 이 정도로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않을까? 만약에 아. 오늘의 대선이라면 아. 요 정도 차이일 거라고 아, 저는 감히 추측을 우리 시점에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투표해 네. 주셨습니다. 네. 자, 김건희는 3위 아직 안 되네, 김건희. 아유, 차기 이거... 대통령 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차기 대통령으로 아직 부족하죠. 아, 그냥 핫뜨거 뜨거만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주 상을 드립니다. 후보 한번 이렇게. 네, 아, 알겠습니다. 가끔 이런 후보도 나와야 예. 우리가 또 리프레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우리 임신호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실 말씀 좀 하고. 네. 우리 요즘에 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 허약한 이 지금 이 체질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저기 얼굴 들이밀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이 검찰 정권에 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김건희 여사하고 많이 친하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제가 또 처음 본 분이 저한테 목소리 비슷하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우 영광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임세훈 소장님과 함께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원영 교수의 말 한마디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도보행진 하시라고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 내일 순서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도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을 저희가 섭외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쓴소리 경제, 그리고 우리 전 국립외교원장 홍윤익 박사. 아마 최근에 미중관계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준혁 교수의 역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파이터 남영희 강민구의 정치 파이터 내일 8시 내일은 임세윤 소장님은 안 나오십니다. 네. 구경하러 네. 올까요? 오세요. 예. 특별 출연. 아, 정치 파이터에 나오시면 되겠다. 같이. 아, 제가 두 분 친해요. 남양현 언니도 친하고 강민구 대표랑도 친하거든요. 내일 특별 초대 손님으로 우리 저 임세훈 소장님, 장 PD 한번 좀 섭외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로.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좋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우리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